고수온 여파로 남해안에서는 양식 어류 폐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피해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데요. 고수온에도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을 보급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뜰채로 걷어내봐도 끝이 없습니다. 30도 안팎의 바닷물 온도를 견디지 못한 어류가 폐사하면서 피해 규모는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역사상 초유의 고수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양식 어류의 절반가량은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입니다.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이라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편인데 남해안에서 올해 폐사한 양식 어류 가운데 70% 이상이 우럭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확산되면서 양식 어종 전환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품종들의 개발은 대상 어종이 수온에 강한지 그리고 환경 변화에 강한지 확인 후에 양식 품종 개발로 이어지고 있고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통해서 수온 염분 등이 환경 변화에 강한 어종으로 확인이 되어서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대체 어종으로 벤자리와 제빵어, 능성어 등을 지목하고 치어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자리는 5, 6월 남해안에 자주 출현하는 어종으로 중간어와 수정란을 공급받아 종자 생산에 성공하였고 중간어 월동 사육 실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또 굴과 참돔 등은 고수온에 강한 양식 품종 개량 연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인 벤자리 등 신품종 치어는 내년부터 보급돼 오는 2028년 이후 본격적인 양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